반갑습니다. 먹기 힘든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는 이제 다른 분들과 영화광, 영화 덕후라고 할수 있는 두 분과 저 모임에 있는 보물 같은 두 분과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분이 아쉽게도 남자라서 할수 없이 제가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오프닝을 산뜻하게 하고 싶은데 정말 아쉽지만 제가 오프닝을 하고 갑자기 새로운 분들이니까 자기소개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마시는 사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후를 꿈꾸는 덕장입니다. 덕후를 꿈꾸다니 이미 덕후 같으신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덕후는 이거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꿈꾸는 단계죠. 우선 제가 명작이 꼭 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명작을 다루고 싶어서 영화 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태스크포스 느낌? 네, 특별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영화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발음이 뭔가 욕한 것 같아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뭔지 아세요? 뭔지? 완전 달라요? 완전 네. 다르죠. 탈출일 리가 없잖아요. 리뎀션. 에스케이프 이런 거 생각하셨어요? 이스케이프. 그게 원론. 네. 네. 근데 원작이라면 또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아, 정말요? 네. 역시 역시 영화 덕후 덕후를. 얘기는, 네. 덕후 얘기를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약간 지식이 없는 진호님 같은 컨셉으로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모르시기도 하시죠. 컨셉 아닙니다. 편집이야. 우선 몸에 좋다는 얘기만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명작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오늘 구성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구성은 같아요. 우선 재료 확인해서 영화 나오게 된뭐 감독부터 배우까지 간단히 할고요. 그리고 재료 손질해서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간단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이라이트, 실제 요리에서는 우선 우리가 무기징역수가 된다면 어떻게 지낼까? 그리고 내가 진정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또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시식평 대신에 맛대 맛이란 코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사케님의 재료 확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래 원작 저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유명한 작품이라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감독인데요. 프랭크 다라본트라는 완전 생소한데요? 네, 감독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이름만 우리나라도 네, 그건 모르는데 작품들 들어보시면 네, 보신 거 그렇죠. 많으세요, 은근히. 네. 드라마도 요즘에는 이제 또 인기 많은 아는 외국 네.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 그분밖에 모르실 것 같은데. 스필버그, 그렇죠. 오케이, 두 분. 요 정도 두 분. 네. 약간 국민 감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분의 감독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94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리고 주연으로는 이제 팀 로빈스, 이제 모건 프리먼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딱두 분만 주연으로 보세요? 후보는 많은데, 많으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나머지 사실 그냥 수많은 죄수들이랑 간수, 약간 그 자살한 감옥 수장, 감옥의 짱? 커장. 근데 그냥 일단은 저두 분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랭크 다라모트 감독을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명작인 그린마일의 감독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인데 미스트 2007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얼굴에 뿌리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걸 맞는데 그 의미의 미스트가 맞아요. 맞아요? 미스트고 이제 안개라는 의미의 미스트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워킹데드의 극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워킹데드는 워낙 또 인기가 많은 드라마다 보니까 많이 아셨는데 사실 극본가는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감독은 맞아요. 알았어, 연출가는 알았으면 알았지. 이 감독이 약간 그 작품들이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감이 있죠. 쇼생크랑 이제 그린마일은 굉장히 비슷한데 갑자기 미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좀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감독이란 걸 알고 극장에 갔는데 그린마일 때 약간 그런 감성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대단히 다른 영화잖아요. 반면에 워킹데드 같은 경우에는 미스트 쪽이 훨씬 가까운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강론이 좀 약한 편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걸 보면 사실 느낌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어정충충한 느낌의 이런 스타일을 좀 잘 연출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린마일은 사실 조금 밝아요. 쇼생크 탈출에 비하면 그린마일은 좀 굉장히 조금 아기한자기한 느낌이 있어요. 그 안에 밝은 느낌도 있고. 근데 쇼생크 탈출은 사실 시종 일관 어두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마지막 빼고 물론. 맞아요. 저는 항상 해피엔딩은 다 밝은 느낌 나가지고. 그린마일은 살짝 판타지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이 만든 작품 중에 보면 대부분이 스티븐 킹 이제 미국의 그 작가시죠. SF나 호러 엄청 잘 쓰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되게 제 친구가 쇼생크 탈출을 굉장히 좋아하고 반도 스티븐 킹의 단편성까지 다 모을 정도 지금 매니아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특이하다. 이런 사람이 없,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이 없다. 작가가 스티핑에서 하더니 되게 이야기꾼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스티븐 킹. 어, 천명관? 천명관은 계속 좋아하긴 작가 분이긴 한데 약간 다른 느낌. 그러니까 그 비유한 게 있으면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 분의 미스트도 예. 스티븐 킹 작품이고요. 사실 쇼생크 탈출도 스티븐 킹의 단편이 원작이에요. 아 진짜요? 네. 소설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의 원작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린마일도 사실 스티븐 킹의 소설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많이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왜 이렇게 많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쇼생크 탈출의 원작도 보면은. 82년도에 스티븐 킹이 장편소설을 하나 맞추고 쉬는 동안에 잠깐 쓴 단편소설인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제 단편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기본으로. 와 제목이 그건 따온 거면 진짜 맞겠네요. 네, 여기서 나오는 리타 헤이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나오는 게 있어요. 또 그 배우거든요. 리타 헤이워드는 예전에 섹시 심볼 같은 이미지. 쇼생크 탈출에는 여자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쵸. 안 나오는데 나옵니다. 세 분이 유명한. 아 진짜로요? 리타 헤이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 마릴린 모노가 나오고 라킬 웰치가 나오고 아 거기가 그 아 포스터?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안에서는. 아. 포스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어허. 기대되는데. 그리고 뭐 또 쇼생크 탈출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영화가 발표 당시 미국에서 흥행을 잘 못했어요. 진짜로요? 네. 그니까 제작비가 2,500만 달러였는데 단 수익은 2,873만 달러. 아, 거의 뭐 그냥 손익분기 겨우 넘은 상태였는데 이게 재밌는 건 이제 DVD나 이런 비디오로 넘어가면서 엄청 흥행을 해요. 더불어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 흥행을 한 케이스인데 해외 수익만 8,100 달러. 왜 그럴까? 100만 달러. 100만 달러. 그렇죠. 예. 신기하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지도 높아서 그런 작품들이 의외로 많죠. 갑자기 생각나는 건 이제 미이라 생각나네요. 네. 미라. 그 사실, 아까 네. 크리스토퍼 놀란 얘기하셨는데, 그, 최근 작품인, 인터스텔라도 미국이나 북유럽에서 흥행을 저조한 편이었고,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에서 많이 흥행을 더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 평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근데 이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가 첫 개봉보다는 이후에 더 주목을 받는 작품이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작품으로 뽑히는 영화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미국 최대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 아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거기에서 마차? 현재는 거기에서 평점 아직도 1위로 지키고 있고요. 2위가 대부 3위가 인셉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 인셉션 봤던 거다. 저는 네, 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긴 한데 그런 평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또 인셉션이요? 아니야. 쇼생크 탈출을 사실 제 인생 10대 영화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작품성이 물론 좋은 작품이지만 막 역대 영화사에 남을 작품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느꼈는데 어떤 사이트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긴 하네요. S 내 영어 네. 알파벳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근데 어쨌든 쇼생크 탈출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명작 네. 자기 인생 영화로 친 사람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지만 제가 그걸 다 일일이 분석하는 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길이 남아야 그 굉장한 영화다라고 생각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봤을 당시에 그 영화는 정말 재밌었고 꾸준히 회자될 정도로
좋았던 영화인 건 확실하죠. 우리가 이번에 처음 이거 하자고 한 것도 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모임에서 나온 거기도 하지만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재밌게는 봤는데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진 않았는데 자꾸 어마어마하다고 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시 봐보자 하는 이런 의도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또 뭔가 거대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있네요. 알수록 그런 건가?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의 기준에 이제 명작 영화라고 하면 다시 봐도 재밌고 또 다른 볼거리가 있었는 영화가 저한테는 명작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재미고요. 다시 봐도 재밌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약간 영화를 류로 나눠요. 뭐 시스텍트류 한번 보면 계속 봐야 되는 영화 이런 류를 나누는 게 있는데 이제 시스텍트류는 말 그대로 한번 보고 나면은 결말이 다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약간 시스템.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 뭐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이요? 네.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네. 좀 해피엔딩 그러니까 뻔한 성공을 거두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영화 약간 시스템들이로 보고 반면에 한번 보면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영화를 이제 뭐 쇼생크 탈출이라든지 그 다이하드 이런 거를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TV를 틀었는데 그 영화를 해서 잠깐만 봐야지 하면은 결국에는 끝까지 보고 남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또 있어요. 예. 저는 그런 류 하나가 이제 쇼생크 탈출인 거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약간 알고 싶어서 보는 거 그런 면에서 여기저기 패러디를 많이 하는데 그 패러디의 부분이 좀 사실 알아야 공감을 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무한도전 이런 데서나 이쪽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호기심이 많이 갔던 작품이라서 쇼생크 탈출은 되게 패러디가 많고 마지막 이제 탈출할 때 딱 그거 그 이제 손 팀노이가 손을 올리면서 사실 많이 여기서 헷갈린 게 이제 프리덤을 외칠 것 같은데 맞아요 프리덤에 나오는 거는 버락에서 나오는 아 다른 영화예요? 네 다른 영화입니다. 근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아 버락 게 아닌가? 아니죠. 프리덤이 나오는 영화는 브레이브하트고요. 아 네. 하여튼 뭔가 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버락에서는 비슷하게 하늘로 손을 뻗치는 장면이 있을 뿐이죠. 손을 하늘로 뻗친 영화는 뭐 플래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아 플래툰 네. 유독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긴 하죠. 되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클라이막스니까요 아무래도. 근데 그 주인공은 사실 생각보다 뭔가 이렇게 유명한 영화에 비해서 주인공은 좀 임팩트 약하지 않아요? 다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 후로 사실 그 분의 영화를 본 적은 없어요. 얘는 되게 뚱하게 생겨가지고 전 사실 아까 토맥스랑 너무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제가 맞아 토맥스랑 어울리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영화를 다시 보기 전에도 토맥스인지 줄 알고 다시 영화를 봤어요. 헷갈려 한 상태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른 팀 로빈스였구나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저도. 제가 지금 팀 로빈스 필모그래피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인상 깊은 작품은 확실히 쇼생크 탈출만큼 인기 있는 건 없고요. 어휴, 다 망했네요. 뭐 이렇게 한결같이. 근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간단한 뭐 코미디 영화 같은 거. 시작은 이제 탑건에서 단역으로 거의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 중에는 흥행작이 거의 딱히 없어요. 데드맨 워킹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안 했네요. 이거는 이제 제작이랑 각본 연출이고, 그나마 그, 네. 레드 역 같은, 모건 프리먼. 예. 모건 프리먼은 그나마 가 익숙한데 그 할아버지는 예. 근데 나이가 먹으나 안 먹으나 나이가 다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요. 10년 전인데 얼굴이 똑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도 이미 나이가 좀 드셨다 보니까 원래 이제 외국인의 특성 중 하나인 어릴 때 늙어 보이고 커서 똑같은 이런 말이 늙어서도 똑같은 그런 게 있죠. 거기다 흑인이시다 보니까 약간은 더 그런 게 모건 프리먼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건 프리먼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역시 나레이션이잖아요. 모건 프리먼이 나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레이션 하는 영화들은 다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너무 이 할아버지 나오면 근데 다 느낌이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를 원해서 이런 배우를 섭외하는 거죠. 다른 선동, 분위기를 원하시면은 이분이 예. 안 나온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끔 딱 얼굴을 봤을 때 딱 페이스가 느낌이 딱 있잖아요. 선하고 정감 있고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 그렇죠. 느낌이 너무 강한데 근데 반면에 이분이 악역으로 나온 작품도 몇 개 있어요 의외로. 근데 아 진짜로요? 원티드 혹시 원티드 맞나요? 원티드 봤는데 원티드에 보시면 졸리밖에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악역이라고 보기엔 시종이가 착한 역할처럼 나오다가 반전이니까 네. 아,
다른 영화 반전 들어가도 되나요? 진짜. 다른 영화 스포. 아, 근데 거기서, 예. 모건 프리먼이 뭐 꼭 악역이라고 할 수 없죠. 모건 프리먼도 나름의 철학을 갖고 했던 행동들이니까요. 뭔지 기억나시죠? 그 총 거꾸로 쏘, 총 옆으로 쏜 거. 그렇죠. 대부분 이 장면들을. 예, 많이 그런 팔이 뭐 날개 맞춘 거? 딱 그거만 기억나요. 이거 아까 제목이 그 원제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스티븐 킹 소설의 리타이버드 하소신 끝까지. 소재가 탈출이 들어있긴 들어있네. 그건 원작 소설이 그런 거고 영화의 원제는 쇼생크 리뎀션인데요. 아 근데 원작도 리뎀션. 아, 리뎀션? 네. 아 우리나라가 초월 번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스포가 돼버린 상황이지. 초월 번역이라기보다는 지상은 흥행을 좀 신경 써가지고. 그쵸? 그 당시엔 더 그랬으니까. 네. 일단 리뎀션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쇼생크 탈출을 다시 좀 보면서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유독 이제 종교적인 많이 나와요. 목사님의 설교 용도 자꾸 막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 리뎀션 자체도 되게 종교적인 단어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뭐 찾아보니까 뭐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 그리스도 제에 대한 대속 이런 느낌 뜻도 있다 그러고 뭐 구속, 구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구속이랑 구원이랑 같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사전만 뒤진 단어에서는 그 안에 같이 있더라고요. 리뎀션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속과 구원이 같이 있다는 건 되게 특이하네요. 뭘로 알아요? 리뎀션? 저도 구원 쪽으로 알고 있었어요. 휴생크 감옥의 구원이에요? 원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구원 정도로 보는 것도 괜찮고. 아, 네. 아, 다른 제목 원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 더 쇼생크 리뎀션이 원제. 아, 그냥 그 하수 그 포스터 자체가 그거 나와서 비 맞으면서 약간 손대고 있는 게 포스터가 기억나가지고.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영화를 볼 때 이 사람이 언제 탈출을 하나만 주구장창 생각하고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간에. 맞아요. 탈출 어떻게 하냐. 뭐 우리도 어차피 앞으로 스포 하겠지만 이제 명작은 뭐 스포가 아니니까 다시 알고 보면 재밌는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재료 확인으로. 다음 제가 한번 손질해 볼까요? 사실 이 명작이란 거는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용 설명을 하기보다는 크게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줄거리는 크게 네 챕터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챕터가 이제 앤디가 감옥에 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감옥 안에서 적응해 나가는 과정.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장면이고 처음 감옥의 그 이미지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레드가 적응해 가면서 간수들과 친해지고 뭐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이제 레드가 죄송합니다. 앤디가 간수들과 친해지고 레드와도 친해지고 이제 좀 뭐랄까 적응해 나가면서 이걸 자기의 의미 감옥 안에서의 삶을 좀 즐겨 나가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토미가 나오고 이제 이야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장면인데 치닫는 부분인데 토미에게 감정 이입을 하다가 하면서 동시에 이제 소장과의 이제 은밀한 거래가 시작되고 그것이 깨지는 과정까지가 세 번째 파트. 그리고 네 번째 파트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탈출하는 클라이막스. 그리고 그 이후에 에필로그식으로 레드가 나와서 앤디를 찾아가는 장면까지 이렇게 네 파트로 저는 나눠봤고요. 처음에는 깜빵은 왜 가죠? 첫 장면을 보면은 이제 첫 장면 자체는 앤디가 범죄를 마치 저지를 것 같은 장면이에요. 아내가 집안에서 이제 골프 강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고 앤디는 술을 먹고 총을 한번 뒤벼보죠. 마치 총을 들고 들어가서 마치 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장면 전환 일어나서 벌어지는 장면이 법정 장면입니다. 그 법정에서 검사에게 굉장히 치밀하게 발리잖아요. 치밀하게 그렇죠. 발리죠. 네, 발리는데 마땅히 사실 앤디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변명할 게 없어요. 워낙에 정황 증거상 자기가 범인이니까. 하지만 끝까지 맞아. 앤디는 그 총을 왜 뭐 지정에 갔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걸리는 게 많아서 물리죠. 그렇죠. 정황 증거상 어쩔 수 없고 앤디는 하지만 끝까지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요. 오히려 이 점이 좀 밉상처럼 보여가지고 판사한테 종신형을 두 번 선고받죠. 어이없다는 식으로 하잖아요. 어이없다는 그쵸. 식으로 그냥 뚱뿌리퉁하게 이걸 왜 한번 더 여쭤봤냐면 우리 전에 이방인 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되게 떠오르더라고. 약간 검사가 되게 몰아가고 그대로 되고 약간 멍하게 딱 당한 느낌? 그래가지고 한번 더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소설 원작 얘기 나왔습니다. 원작에서 여기 영화상에서는 이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에선 명확함이 없는데 소설에서는 안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잠깐 저도 대충 훑어서 봤는데 그런 잠깐의 표현이 있고 이제 레드 같은 경우도 소설에서는 조금 더
역할이 좀 더 다른. 등장인물은 앤디, 레드, 그리고 노튼 정도 이렇게 세 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캐릭터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배경으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 같고, 굳이 한 명 더 한다면 토미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네. 이름 아니고 별명인 거죠, 맞죠? 토미가 어떤 게 말씀이죠? 앤디, 레드, 그게 아, 그 극 중에 그쵸, 실제 배우가 그냥 친밀하게 그쵸? 부르는 거죠? 앤디 같은 경우에는 본명이고 레드만 다릅니다. 네, 레드만 그렇고 노튼 소장도 노튼이고 네. 노튼이고 토미도 토미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계속 그 앤디 앤디 생각이 나지? 앤디 디프레인. 앤디 아, 네. 아, 그 파인 앤디 막 이런 느낌 계속 해요. 파인 앤디. 아, 아, 애칭이라고 생각하셨구나. 아, 그냥 계속 앤디가 생각나가지고. 레드만 이름이 다르고요. 아, 요즘 때는 앤디 디프레인이라서 그게 그거 생각했구나. 네. 사실 이 영화가 주연이 두 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레드, 이제 모건 프리먼이 연기한 레드 같은 경우에는 주연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화자일 뿐이고 나레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레드 자체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잖아요. 아, 그쵸. 다만 이 영화는 관찰자. 예, 레드가 앤디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죠. 굳이 비슷한 캐릭터를 찾자면 홈즈에서 왓슨. 그러니까 홈즈? 그렇죠. 영화상에서 그렇습니다. 셜록 홈즈에서 아. 네, 셜록 홈즈를 보는 왓슨 정도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앤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일관 사실 알 수 없는 캐릭터예요.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고 말이 많은 캐릭터도 아니고 표정도 굳어있어요. 예. 그리고 본인 스토리 같은 것 중에 명확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인 앤디가 정말 죄를 저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 그게 쟁점이에요, 그게? 그렇죠. 사실 물론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앤디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나온 바가 없죠. 영화가 시작한 이후로 앤디도 자기가 무죄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맞아요. 약간 하기는 하는데 재판에서도 좀 그런 거랑 뭐 감옥에 사는 건 뭐 다 무죄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일단 영화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원작인 소설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문제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이 나오긴 해요. 네. 그 친구가 너무 약간 시크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좀 당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레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쳐다보고 있는 정확히 관찰자의 입장에 딱 맞는 캐릭터죠. 자신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앤디를 잘 묘사할 수 있을 만큼 나름 감옥의 터줏대감이면서, 그리고 앤디하고 친해질 계기도 굉장히 많고 레드 자체는 예,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관찰해야 될 캐릭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감정 이입을 할 만한 캐릭터긴 하죠. 앤디라는 친구를 보는 시선을 관객이 이제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 할아버지도 좋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브룩스 할아버지죠? 이 레드. 아, 네. 아니, 레드 아, 할아버지. 레드도 아, 할아버지니까 우선 아, 네. 할아버지가 브룩스 그 계속. 네. 심사를 받잖아요. 네네. 근데 막 계속 거절 당하는데 마지막에 한 말 되게 멋있는 말 하는데 여기는 뭐 교화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그때는 또 보내주고 그런 것도 해서 또 자기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 잠깐 나오잖아요. 돌아가서 자기를 뭐 이렇게 반성하고 싶다는 그런 것 했을 때 할아버지 되게 어떻게 보면 앤디가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레드가 말이 많으니까 레드도 되게 짠한 느낌이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 관찰자로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노튼 소장. 이제 이 감옥, 솔센크 감옥의 지배자이자, 영화에서는 명확한 악역이죠. 동세탁하는. 그렇죠. 예. 노튼으로 비롯 말미암아 이제 솔센크 안에서의 갈등이 거의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노튼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처음부터 좀 캐릭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잖아요. 대단히 개신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면서 맞아요. 성경책은 막 그렇죠.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반면에 이제 영화 후반으로 가면은 부정을 저지른 역할을 맡게 되죠. 그거 그 걔 방에 네. 문과나 멋있는 거 있잖아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예, 복선 그거 딱 보실 때 저 복선이다. 이 캐릭터도 참 굉장히 그런 본인의 이중성을 스스로 잘 삼키는 캐릭터 같아요. 삼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보는 게 굉장히 자기 철학이나 도덕성의 순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기가 실제로 생활과 이제 이질감이 느껴질 때
생활과 괴리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나를 좀 많이 보는데 결국은 잘 타협을 하잖아요. 노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이제 주창하고 다니고 성경 원리주의자로서 이렇게 막 도덕적인 삶을 주창하면서 동시에 이제 뒤로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일삼는데 이런 게 이제 내면에서 자기 합리화되는 과정 같은 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영화에서 그거에 대한 묘사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선 딱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빴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뒤에도 약간 극한이 나쁜 게 토미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토미를 죽인 것도 결국 자기 그 돈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거고 그 돈에 대한 비밀도 결국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앤디의 능력을 알고 나서 그 이후로 생긴 거니까 정말 이중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맨 처음에는 아예 그냥 간수들 보면 역할이랑 상관없이 그냥 나빠 보이게 하잖아요. 그냥 죄수들을 막대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역할이잖아요. 도대체 통제의 역할인데 그걸 잊고서 그냥, 그냥 나쁜 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그냥 간수랑 같이 그냥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지금 들어보니까 이중적인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앞에 암시가 있는 장면이 이제 방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앤디가 성경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해요. 아 맞아 서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한 게 나는 이곳의 신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아 자기가 이곳의 하죠. 빛이다. 네. 그래서 아. 나를 뭐 따르고 하면은 뭐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신 이런 내용의 뭐 성경 규모인데 그런 게 앞으로의 이 사람이 어떻게 갈지. 나오고 그에 반면에 앤디도 얘기를 해요. 그 성경 구절을 맞아요. 서로 예,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앞으로 이 사람 두 사람의 갈등 얘기를 아 그것도 암포하고 있.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선이네. 네. 생각을 못했네. 그거 말고 말요. 다시 보면 재밌는 장면 많아요. 저는 쇼생크 탈출이 이 정도로 이게 대중성을 국내에서라도 갖게 된 게 좀 이런 복선이 좀 비교적 이렇게 쉽게 너무 직접적으로 묘사된 게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대중성을 못 갖춘 영화들을 보면은 복선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메커핀도 많고. 알아들어야 복선이지 못 그렇죠. 알아들으면. 근데 반면에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1대1로 대칭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가령 이제 나중에 저 브룩스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브룩스가 키우는 이제 제이크라는 까마귀가 나오잖아요. 야, 그렇죠. 이게 까마귀예요? 참새 아니고? 어떻게 그걸 참새라고 볼 수가 있죠? 까마귀 맞습니다. 그 까마귀를 이제 떠나보내는 장면이 마치 감옥을 떠나는 자기를 약간 대칭시켜서 대입시켜서 하는 장면. 뭐 이런 비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교적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일반 관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까마귀는 잘 날아갔죠. 그럼요. 날아가는 걸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여주진 않는데 밖에서 다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감독이 한 것 중에 연출이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 되게 구속되는데 이거를 상반시키는 자유를 표현하는 장면들이 아까 말했던 까마귀도 있지만 이제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소가 네. 피가르의 예언 같은 경우도 딱 앤디가 이제 문을 닫아놓고 LP판을 틀죠. 그때 이제 음악을 듣고 모건 프리먼의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면 하는 말이 이제 쇼생크의 모드는 자유를 느꼈다. 이런 대사를 해요. 이제 그 한마디가 음악도 이제 하나의 자유의 사실 저희 우리나라도 지나오면서 음악은 상당히 자유로움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악은 자유로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가장 힘있게 보여준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 상반 관계를 너무 이렇게 확 감옥이라는 곳에서 음악이라는 걸 틀어버리니 그것도 들을 수 없는 음악을 들으니 이제 자유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에서 음악이 이제 자유를 표현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그리고 걔가 그 이따 인상 깊은 장면 때 얘기해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캐릭터는 이제 토미인데요. 토미 같은 경우에는, 앤디가 이제 감옥 안에서 하나의 보람으로서 쳐다보는 캐릭터면서 동시에 스토리의 향방을 쥔 캐릭터기도 하죠. 토미는, 간단한 절도 같은 걸로 들어온 다른 쇼생크 범죄자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가벼운 죄를 짓고 들어온 친구고, 자기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앤디한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캐릭터고
앤디는 또 자기의 열과성을 다해서 자기의 감정이입을 해가면서 가르치죠. 그리고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고요. 굳이 한 명을 더 말하자면 브룩스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브룩스도 글쎄요. 감옥 안에서 가장 적응하고 다른 바깥 세상을 모르는 이런 캐릭터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죠. 꿀보증이라 그래. 아, 그럴 수 있죠. 꿀보증이라서 적응 잘했던 거예요. 원장님이 퇴근 좋아하니까 꿀보증이라 특출한 사람들은 지옥이죠, 이거. 그런가? 아, 근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사실 다른 친구가 하는 거에 비해서 글쎄 네, 일이 너무 편하죠. 네. 책 들고 나르고. 그렇죠. 네. 사람들이 네. 책을 많이 봤으면 이것도 관리하면 복잡한데 책을 별로 안 보니까 관리도 안 하고 좋지 않았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인물 소개는 뭐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배경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미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미를 조금 언급을 더 하자면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 토미가 들어올 때 옷차림이 사실 누굴 연상케 하죠?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아이콘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케 하죠. 맞아, 브랜다리 되게 그렇죠. 길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생각일 수 있는데 이제 보면은 들어올 때도 이미 까만 가죽 자켓에 흰티를 입고 있고 아 흰티는 기억나요. 약간 이제 어두운 면과 흰 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아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이 그리고 마지막에 죽는 장면도 보면은 아 블랙 앤 화이트 네 그렇죠. 어두운 곳에서 노선 소장이 나와요. 그리고 반면에 토미는 밝은 부분에 서 있고 그런 영상이 보면 유도했을 수도 있지. 노튼이 나와서 어두운 곳에 나왔다가 결국 사라지면서 토미가 죽죠. 약간 이제 빛과 어둠을 계속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싶고 이제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언급한 이유는 이거를 영화나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시간적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걸 표현을 잘해야지 어색하지 않고 유치하지 않은데 반대로 근데 이 쇼생크 탈출은 감옥이라는 한정적인 배경에서 그런 시간적 흐름을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이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저기서 근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타 헤이워트 그 다음에 헤이워드, 마리린 멀로, 라켓 위치로 시간의 흐름을 또 보여줘요. 그런데 감옥은 진짜 폐쇄된 공간이라서 네.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여배우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그 시대의 가장 시대의 아이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모건 프리먼도 약간 나레이션이 나왔던 이제 그 여자는 뭘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라는 거를 되게 섬세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걔들은 거의 만약 뭐 10년마다 계속 갱신, 네. 갱신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그 계속 가가지고 석방 되냐 가석방 되냐 안 되냐 왔다 갔다 할 때도 전혀 네. 보는 사람은 특히 레드는 어차피 늙어 있으니까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그나마 앤티는 조금씩 늙어가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정말 배우 아니면 좀 쾌차하게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톰이라는 배우가 톰이라는 사람이 오면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나를 보여주는 게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장면을 또 볼 수 있죠. 그 안에서 이제 잠시 좀 다른 또 얘기를 잠시만 할게요. 제가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보면서 발견한 것들인데요. 앤디가 처음에 이렇게 교도소로 들어올 때 장면이 오면은 들어가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앵글이 카메라 앵글이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앤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건물 안으로 이렇게 어 맞아 어 맞아 근데 그로 앵글 시점이 하늘을 시작하는 앵글이 거의 없어요. 어 맞아 그 건물을 네. 한번 훑어내리듯이 근데 이제 그 쇼생크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결국 자유가 없으니까 하늘을 볼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 마지막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저는 그 하늘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 괜찮은데. 이 정도까지 해서 영화 내용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저희 감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